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난 3월에 알려졌던 일이죠. 대구의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인 금복주가 결혼을 앞둔 여직원을 강제로 퇴사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금복주의 여성 근로자 차별 행위 전반에 대해서 직권 조사를 진행했고요. 이런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무려 60여 년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대구여성회 남은주 상임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겠고요. 지난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 10억 엔의 성격과 또 소녀상 문제를 놓고 여전히 말들이 많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대구 지역 주류업체인 금복주가 무려 60여 년간 결혼한 여직원은 회사를 나가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이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고요. 논란이 큽니다. 대구여성회 남은주 상임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남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듣자 하니 대구 경북 지역 소주시장의 80%를 이 금복주라는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대구에서는 금복주 그 술을 마시고 참소주죠. 네. 소주를 마시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또 큰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굉장히 사랑받는 향토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역사도 오래됐는데요. 그런 금복주가 지금 전국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지난 3월에 언론에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자, 이 남 대표님께서는 이 사건 처음에 어떻게 접하시게 됐나요? 저도 이제 피해자를 상담하거나 해서 안 건 아니고요. 네. 인터넷 뉴스에 우연히 검색하다가 굉장히 작게 나와 있는 걸 먼저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막 확인하던 사이에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이렇게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당사자, 일단 익명의 A씨라고 이제 하고요. 자, 홍보팀 디자이너로 일했다고 하죠? 네네. 그러면 이 퇴사 압박을 언제부터 받게 된 건가요? 금복주가 그 피해자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할 때 내용 증명 같은 데 보냈는데 보면 굉장히 사랑받으면서 근무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능력 있는 사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직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 주임이라는 것으로 이제 승진까지 했는데요. 네. 2015년 10월경에 12월에 결혼이 날짜가 잡혀 있어서 회사에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자 바로 직후에 이제 인사관리팀이라든가 직속 상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여러 가지 퇴사 압력을 종용하는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자, 이 당사자는 현재 그럼 퇴사한 상황이죠? 네, 퇴사를 했죠. 네, 2015년에 결혼을 했을 거고요. 네. 자,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그럼 벌어졌던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그 상급자가 바로 여기는 결혼하면 나가야 된다. 라고 그것이 관행처럼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대구 분이 아니세요. 네. 수도권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말이 되느냐. 법이나 행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었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회사는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장 면담까지 가서 거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하지 않자 같이 식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결혼식 때는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피해자가 인지하기로는 결혼식에 못 가게 했다고 해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직원들이 결혼식에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밖에서 뭐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미안하다. 우리가 여기 온 게 회사에 알려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디자이너로서 회사에 근무를 했는데 판촉직, 즉 이제 그 차에 술을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대리점에 판매하는 네. 이런 데로 이제 그 직급을 바꾼 거죠. 배치를 바꾸어서 이분이 어허. 일종 면허가 없으셨다 해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데 아예 그런 이제 업무에 배치한다든가 이런 식의 뭐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다 한 거죠, 회사는. 네. 자, 그러면은요. 이 금복주는 왜 기혼 여성은 사무직에 근무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까? 이유가 있나요? 근거나?
네, 이유는 이번에 그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저희도 몇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만은 금복주랑 만났을 때 이렇게 자세한 상황 몰랐었는데요. 뭐 경조사 휴가 같은 경우에 이번 직권조사 결과에 보면 남성은 그 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증손자 역할을 하시는 분의 그런 경조사 날짜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여성은 경조사를 시가에 하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업 방식에. 그렇게 되면 친정어머니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복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여성은 결혼하면 이제 그런 모든 어떤 그런 대소사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지만 친정에 이런 걸 다 결별하는 왜 우리나라 속담에 네. 그 결혼하면 그집 귀신이 되어라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출가 외인 관행이 그렇죠. 직장에 적용되고 있었군요. 그렇죠. 직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여직원을 뽑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이념의 틀에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요.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하고 간담회 들어갔을 때 했던 말은 우리는 주류 업체이기 때문에 여성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발언 자체만으로도 남녀 고용 평등상 위법이다 알고 계시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모르는 얼굴로 우리는 안 필요해서 안 뽑았다고 이렇게 직접 회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 주류 업체의 모든 저 이 홍보 포스터를 보면 전속 모델은 거의 대부분 여성이던데.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 회사의 핵심 직군이라고 평가받는 영업 관리직 170명인데 이 중 여성이 바로 이 A씨 한 명뿐이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성은 아예 그 승진 국가나 이런 데 분류표에 여직원 항목이 따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남성들 직원이 이렇게 몇 년 차 이렇게 승급할 때 여성은 아예 따로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10년 8개월 근무에, 그 8년 10개월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 못한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역사상 처음으로 해당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주임으로 승진하셨기 때문에 관리직 네. 경험인 여성은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아니, 지금 뭐 대구 지역 여성분들 술 안 드시는 거 아니죠? 굉장히 많이 드시죠? 네. 그럼 이 금복주는 여성 고객은 고객으로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이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법에 있고 이미 사회적으로 이런 성평등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 자체를 인식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낄 만큼 폐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 근데 여기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대구 상공회의소에 대표를 또 하셨어요. 그런 걸 네. 봤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대구 지역이나 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지역에도 여러 가지 것이 기업이 어떤 관행이 있는지 좀 제대로 알아볼 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지금 어쨌든 이런 관행 자체가 지금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인 거죠? 예, 그럼요.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요. 채용할 때 남자 직원 뭐 우선 채용, 여자 직원 우선 채용 또는 용모 단정, 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남녀 고용평등 위반입니다. 네. 그리고 한성에 대해서 임신, 출산, 육아 등등을 빌미로 차별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큰 차별이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특히 그 임신, 육아, 출산, 결혼에 대한 그 차별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집중상담기간을 이야기하는 만큼 지금 국가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자 이런 문제가 이 문제는 일시적인 게 아니고 60여 년간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사회 트렌드나 관행이 좀 바뀌어오기도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던 건가요? 외부로는? 네. 저희 대구 여성회는 1988년에 창립했는데요. 네. 88년, 89년 이때의 그 핵심 사업이 뭐였냐 하면 25세 결혼 정년제 철폐 투쟁이었더라고요. 네. 연역을 정리하면서 보니까요. 아마 그 즈음, 그러니까 30년 전쯤에 여성운동 단체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결혼 퇴직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 노력을 했고요. 그때 대부분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없앴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회사가 있어서 저희도 깜짝 놀랐고 뭐 전체 지금 한국여성단체연합이나 여성운동 전체가 정말 깜짝 놀란 일이었습니다. 네, 자 문제는요. 과연 이 금복주라는 기업 한 곳만의 문제였겠느냐. 또 이런 기업이 더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건데요. 자 여성단체에서 활동 중이시니까요. 비슷한 또 유사 사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비슷한 유사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퇴직제가 금복주처럼 대놓고 결혼하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업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결혼 즈음에 아주 공기와 같이 작동하는 게 있는 거죠. 결혼했을 때 왜 야근이나 여러 가지 회사의 업무를 충실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현재 노동 환경이 굉장히 우리가 노동 시간에 시달리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회사에 계속 남을 수 없겠다는 그런 직장 문화나 상사의 발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금복주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변의 기업들이나 다른 기업하시는 분들 전화가 많이 온대요. 너네는 뭐가 문제였느냐, 우리는 무엇을 조심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냐라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회사의 사장님들이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대구지역 또는 이런 일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 고용노동청도 이제 열심히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자, 이 금복주 사태가 알려진 이후에 이 금복주라는 브랜드에 대한 대구 지역 반응 어떻습니까? 저희가 바로 불매운동을 벌였고요. 네. 지금도 불매운동 페이스북에 불매운동 페이지가 있는데요. 꾸준히 방문하시고 좋아요 누르고 하시는 거 보면 또 주변에서 많이 물어옵니다. 금복주 아직도 안 마셔야 되냐고 물어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복주는 굉장히 이미 타격을 입었고요. 아마 저희하고 뭐 간담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성평등 조치를 내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희가 봐서는 불매운동 직후에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마트에서 갑자기 이렇게 덤핑 세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부자의 힘들이 그리고 이 사회적인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던 것들이 금복주가 어쨌든 앞으로 새로운 조치를 내리는데 큰 힘들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또 소비자들의 반응이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여성회 남은주 상임대표였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합의하면서 설립하기로 했던 화해치유재단, 최근에 공식 출범을 했죠. 일본 정부가 재단 출연금 10억엔 출연을 집행하기로 확정을 했고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데요. 자, 한편 이 소녀상 철거 문제 여전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 막 취임하시기 직전에 이 재단 설립 준비위원장 하실 때 인터뷰를 저희가 드렸었는데요. 네. 이 재단 출범일에 왜 캡사이신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았습니다. 네, 놀랐는데. 그때 많이 놀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괜히 일 맡았나 이런 후회는 안 하셨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조금 그렇게 격렬하게 때로는 폭력적으로 드러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즉 25년간 이게 끌어온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합의를 뭔가를 누군가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이제 저였지만 어떤 역사적인 소명감 또는 제 전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좀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실천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8월 초중순경에요. 그 한일 간의 외교회담이 있었고요. 10억 엔을 일본 정부가 지급하기로 이제 확정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10억 엔의 성격이 뭐냐, 이건데, 이사장님 어떻게 좀 정의해 주시겠어요? 네. 이 그 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쨌든 25년간 일본이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 즉, 일본 군이 관여했다는 사실 인정하고, 또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는 거 인정하고, 그래서 사과와 반성을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치유 보상금을 10억 엔 내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배상금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 배상금이라고 딱히 볼 수가 없는 것이요. 네. 하지만 속에는 배상금이라고 하는 명칭은 안 나옵니다. 네네. 그러나 그런 흐름.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일본 재정에서 나왔다는 것은 배상금의 성격은 있지만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뭐 거기서
상처를 치유해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처 치유금 또는 그 사과 위로금, 사과 보상금 뭐 이런 식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좀 복잡합니다. 명칭이 딱히 정해져 특이문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자,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위안부 할머니 분들 중에요. 이옥선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네. 자, 이 정부를 믿고 살아왔는데 너무 서운하고 분하다.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하고 인정하는 법적 배상금이 아니므로 받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군요. 자, 이 이사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일본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아닌 거죠. 네. 일본이 전 세계를 향해서 CNA를 타고도 흘렀잖아요. 그죠? 네. 표명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관여해서 그러한 만행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반성한다 이 말은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그 정부의 책임 이행으로서 책임 조치로서 10억 엔을 내겠다 하는 것은 그 속에는 그 일본 정부가 책임도 인정한 거고 또 어떤 그야말로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서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라 하는 그러한 뜻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하지 않았다 하는 거는 아닌 겁니다. 물론 미흡하죠. 미흡하죠. 저희들 보기에도 아베 총리가 좀 더 깊은 사과 또는 할머니들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된다. 용서 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충분한 사과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사과는 사과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사장님. 예, 예. 네, 미흡하다는 점 더 깊이 사죄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일본은 그럼요.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부, 당시 일본 군이 이제 이 위안부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 10억 엔의 성격이 법적 배상금 이렇게 규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남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명칭에 그렇게 딱 되어있지가 않아서 그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 그렇게 많이 남아 계시진 않는데요. 네. 왜 지난번에 그 재단 설립 직전에도 한 분 한 분 만나서 의견 경청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대체로 할머니들의 의견은 어떻게 지금 이 듣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저도 이제 처음에 그분들을 다 뵙기 전에는요, 내가 위안부였다. 그리고 나는 이런 고초와 그런 분노와 치욕을 가지고 있다라고 큰 목소리로 하시는 할머님들을 그 목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네. 그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 했는데 실제로 제가 만나본 분들은 이 위안부라였다는 것을 다 숨기고 그리고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 딱 한 자녀에게만 말하고 그 자녀에게만 속말하고 정말 쉬쉬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네. 자녀들한테 위안부였다는 거를 그 짐을 지게 한 거에 대해 너무너무 미안해하면서 정말 숨죽이고 사는 다수를 제가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수의 할머니들은 이제는 늙었다. 우리가 25년간 계속 사과하고 반성해라 그랬는데 이제 이 정도 한 것만이라도 난 다행이다. 이거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보상금이 나오면 나는 우리 자녀한테 너무나 위안부 어머니를 뒀다는 거에 대한 큰 짐을 지워준 건데 그 짐을 내가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한 푼다. 그러시면서 재단 설립에 찬성하시고 또 배상금이 많지는 않지만 받아들이겠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위안부라고 고백하고 나와서 큰 목소리는 정말은 사실이고요. 소수고 숨어서 숨죽이면서 들킬까봐. 네. 어떤 할머니는 노인복지관에 다니시는데요. 자원봉사도 하고 막 굉장히 활발하세요. 이쁘시고. 네. 그런데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 나 위안부인 거 아무도 몰라. 네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숨죽이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밖에 나와서 큰 소리 안 쳐요. 네. 그러면은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니 네. 대부분이 합의에 찬성하고 보상금 받겠다 그러셨어요. 네.
이사장님,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은 지금 이 의견을 수용하고 일부가 네. 소수가 반대한다는 입장이신데 네, 한 몇 분 네, 정도가 되시는 건가요?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이. 7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찬성 의견이 78%. 네, 그러면은 한 몇 분 되시는 건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29분이고요. 29분. 제가 못 만난 네. 분이 계십니다. 아, 네네. 그분들을 이제 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정말 반대하는 친분은 이제 퍼센트는 안 밝힐 게 너무 작았어요. 아. 정말 작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 만나 뵌 분이 9분 계세요. 9분, 네. 예, 한 분은 그 두 단체에서 모시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큰 목소리로 반대하시는 분인데요. 한 분, 하나는 쉼터, 즉, 정신대 대책. 네네. 정대협. 네. 네네. 저희도 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네네. 세 명이 계신데, 한 분은 입원해 계시고, 두 분만 계세요, 그기는. 그 두 분은 못 뵙고요. 입원하신 한 분, 그러니까 세 명 못 뵙고, 그리고 나눔의 집에 계시는 분 중에 제가 찾아갔을 때에, 딸네 집에 외출해서 네네. 나가셔서 못 뵌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세 명을 못 뵀거든요. 나눔 집에 가서도. 그 세 네. 분하고 중국에 계시는 두 분. 근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 돌아가셔서 그 유족을 그래도 뵈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합의 이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 못 가서 그 분하고 네. 일본에 계신 한 분하고 합해서 아홉 분을 못 뵀기 때문에 네. 그거는 무응답으로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단체에 계신 아홉 분 정도를 못 뵙고 지금 스물아홉 분, 네, 78% 정도가 찬성 입장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건 또 나중에 정대협하고도 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 이사장님, 그리고 또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요. 지금 네. 이 현금 지원하는 거죠? 네, 이 그렇습니다. 치유금? 네. 그러면은 네. 상처 치유금이 되겠죠. 네, 상처 치유금 이렇게 이제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네. 이게 우리 돈으로는 한 이제 111억 원 정도가 되던데요. 네. 이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나 상처에 비하면 또 액수가 네. 이 액수를 인정하고 받더라도 너무 적은 네. 것 아니냐 하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건 맞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할머니들도 그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그 이상 절대 안 줘. 네. 이게 이제 파기시키고 다시 25년 전으로 돌아가서 또 배상금 더 달라고 해도 10억엔 이상을 주지 않을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정도에서 이거 받아들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듣고는 이 10억엔 이상을 받는 거는 정말로 힘들어요. 네. 25년간 거쳐서 이게 줄달리게 한 겁니다. 작지만 뭐 이것이 네. 최선이다. 그렇다면요. 네. 그러니까 차선인 거죠. 최선을 네. 차선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차선을 선택한 거죠. 자, 이사장님 지금 또 한 가지 좀 민감한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네. 과연 이거 이 10억엔이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이 돼 있는 것이냐 이제 이 대목인데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 10억엔을 결정하기 전에도 계속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분명히 소녀상 철거하기 전에는 10억에 안 내놓을 것이다. 그럴 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니다. 절대로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 그 소녀상과 상관없이 10억엔이 올 것이고 그 10억엔이 소녀상 철거 때문에 못 오면은 저는 이사장직 사직합니다. 이렇게까지 네네.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 인터뷰도 제가 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계속 걱정되는 대목이요. 일본에서 이제 제8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됐었잖아요. 그런데 네, 네. 이제 기시다 일본 외무상입니다. 네. 이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런 발언을 자꾸 하니까 우리 네. 쪽에서 혹시나 하는 건데 이런 네. 일본 측도 이제 책임 있는 관료의 발언, 이런 보도, 네. 언행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군 간에 일본도 그렇겠죠. 항상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막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이제 한 흐름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일본에서도 소녀상 철거 전에는 10억엔 주지 말라 또 내진 이제 주기를 했으니까 네. 그 외에도 철거상 소녀상 철거 요구하자는 목소리가 소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네. 어느 사회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소리에 또 그쪽은 또 귀를 안 기울이면 또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걸 담아서 우리한테 그냥 전달한 겁니다. 네. 우리도 언제나 반대 목소리가 있으면은 또 전달하지 않습니까? 네. 그 결정된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언제나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으면 격렬하게 반대하는 소수도 있는데 그 소수의 목소리도 또 전달해야 되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전달했다라고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사장님 중요한 말씀이 지금 40분이 생존해 계신 걸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못 만나뵌 9분은 무응답으로 하고 이분이 네. 대체로 단체에서 또 계신 분들이기도 하고요. 반대 네. 입장을 내시는 또 할머님들이시기도 하죠. 그 네. 외에 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차마 이야기하고 잊지 못하는 다수 네. 29분 78% 네. 정도는 이 치유금을 수령하는 것에 합의하고 있다. 찬성하고 있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오늘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인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화한 54,000원부터 3단 화한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났어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MBC 건축 박람회. 동아일람이 주관한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냉난방, 전원주택 등 건축과 주택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 전람.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